안녕하세요. 아동친학과 박미화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2년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다자녀 지원 사업은 26가지 사업이 있으며, 화성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시티 투어 이용료 50% 감면, 화성시 체육 시설 이용료 30% 감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 면제, 로컬 푸드 직매장 5% 추가 적립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면서 관련 근거 조례 9개를 일괄 개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괄 개정은 각 부서의 중복된 조례 개정 절차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다자녀 기준 확대를 좀더 빠르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5만 8천 가구, 23만 명의 시민이 늘어난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수혜자들이 쉽고 빠르게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카드를 플라스틱 카드에서 모바일 카드로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자녀 가정 대상 민간 우대 업소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실내 놀이터, 문구점, 영화관 등을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아동부터 100만 원 지원되던 출산 지원금을 첫째 아동부터 100만 원 지원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맘에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는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다자녀 가정 자격 확인용 카드로 카드 발급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복잡한 절차를 지닌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 앱 카드로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카드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어플만 설치하면 3분 이내로 발급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모바일 앱 카드 도입으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이 편리해졌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비예산으로 신규 앱을 구축하여 예산을 아껴 쓰며 앱 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편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로서 고민하고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본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대응 담당자로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출산율 위기의 사회 문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